해볼 거야? 내가 어제 너를 그래도 조금 해봤잖아. 그치? 어제 조금 해보고 지금 너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안단 말이야. 따라올 자신 있지? 열심히 따라올 거지? 지금 현재 시각 10시 35분이거든? 내가 방송에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 언제 해 내가 이거? 지금 시각 10시 35분이니까 10시 45분까지 득음시켜 봅시다. 오케이? 자, 별거 없어. 우리 요새 계속 불렀잖아. 그지? 그런 느낌으로 개호흡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조금 길게 뽑아볼 거야. 알겠지? 나 보면은 부를 때 어때? 계속 불고 있지. 그런 느낌으로 다 끊어냈는데도 한번 불어볼 거야. 세 번만.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마시고. 더 나왔으면 좋겠어, 난. 알겠지? 막 여기서부터 끌어내. 끌어내. 알았지? 하나, 둘, 셋. 좋아, 끌어내. 끌어내. 할 수 있어.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한 번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부터 내가 너를 알려줄 거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볼 레슨은 실제로는 꽤나 많이 레슨을 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방송에서 공개가 안 된 레슨이야. 비슷한 건 했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약간 프로 가수들이나 뮤지컬 배우들을 많이 시키거든. 근데 이거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요 레슨은 동원이도 잘 담아야 돼. 왜냐면 너도 똑같은 걸 할 거기 때문에. 이해됐지? 간단해. 입을 닫을 거야. 숨을 마시고 흠을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어저께 기억나? 마치 토하는 거야. 하는 느낌이야. 그걸 해볼 거야. 하나 둘 셋. 자, 그걸 어디까지 끌어낼 거면 지금은 목에서 막았지. 최대한 끌어내볼까? 이렇게 끌어내볼까? 몸을 이렇게 진짜 써도 돼? 하나, 둘, 셋. 열 번만 해볼까? 근데 마지막에서 떨어지지 마. 마지막까지 쫙 빼버려. 하나, 둘, 셋. 열 번. 여기까지 빼. 한 번 더. 쭉 빼. 그렇게 빼면서의 몸의 작용도 기억해. 두 번. 픽살이 나는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빼. 좋아. 한 번 더. 전혀 노래 답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발성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냥 끌어내 몸에서. 좋아. 보내버려. 좋아. 한 번 더. 좋아. 끌어내. 버텨봐. 끌어내. 그렇지. 끌어내. 전혀 어지러울 거야. 어지러우면 숨 한 번 쉬어. 빼고 숨 한 번 쉬어. 한 번 빼고 한 번 더. 쭉 빼버려. 잘했어. 자, 계속 갈 건데 똑같이 갈 건데 이번엔 내 손 모양대로 보내고 가는 거잖아. 하나, 둘, 셋. 쭉 보내버려. 쭉 보내버려. 한 번 더. 한 번 더. 확 던져. 확 던져. 마지막 한 번만 더 갈 거야. 알겠지? 이번에 단타로 빠를 거야. 확 보내버려. 하나, 둘, 셋. 자, I was here. 그것도 하자. I was here and the other everything. 내가 갈 거다. I was here and the other. 하나, 하! 해봐. 하! 하! Was! Was! Here! Here! 자, 물론 이 정도의 음은 아니야. 근데 원키로 가되 그 느낌 찾아서 가봐 한번. I was here. 1, 2, 3, 4. I was here. I live. I love. I was here. I did. I done. 까지. 세 번만 더 해보자. 똑같은 부분. 시선은 살짝 위로. I live, I love, I was
셋! 그 러브를 한번 길게 해볼까? 헬로 길게 해볼까? 하나 둘 셋 I was here, I love ya 둘 셋 I was here, I live, I love 좋다. 보내 공기를 보내 비브라토로 보내 이감 알겠어? 비브라토로 마치 비브라토를 앞에다 녹화하듯이 보내죠. 할로 이런 느낌의 앞에다 녹화하듯이 하나 둘 셋 하이 워시 하이 워시 하이 하이라 아 지금 어때? Yeah. 지금 어때? 앞에 거보다 러브 할 때가 훨씬 그래. 러브가 왜 편했을까? 왜 앞에 건 힘들고 요건 힘들었을까? 왜 힘에 걸렸을까? 열린 상태로. 자, 요거를 나는 원래 용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용어로 얘기해 줄게요. 근데 영상이 있습니다. 앞에 건 압축이었고 뒤에 건 압력이었어요. 압축은 뭐라 그랬어? 가지고 나갈 곳이 없는. 네. 근데 방금 내가 뭐 했어? 앞에다 비브라토 던져주라고 하면서 열어버린 거야. 그게 압력이야. 자, 두 번 압축하고 한 번 압력할 거야. 할리 할로 할로 한 번 마지막 세 번째 거 할로 줄게. 오케이? 세 번 I was here 시작 I was here 하하띠 할라 줄 거야. 오케이? 하나 둘 셋 I was here I live I love 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가 I was here I live I love I was here I think I thought everything. Okay? Everything, everything. 확 보내버려. 위로 보내버려. 높게 보낸다고 생각해보라. 하이에서. 하나, 둘, 셋. I was here. I live. I love. I was here. I think I thought. 높게 보내버려.
진짜 아까부터 다 듣고 생각했지만 두성, 흉성 뭐 이걸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구분을 해놓으니까 네. 쌀떼기 없이 진짜 진짜 단순한 건데 그냥 호흡이 나와서 성대를 진동시키고 소리는 어디로 가지 않아. 가는데 한 군데야. 진짜 가야 될 곳은 한 군데. 근데 그거지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내가 고음으로 낸다라고 했을 때 고음 낼 거야 두성 준비해라고 했어? 그냥 뭐라고 했어? 그냥 높게 두성 준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옆에는 어떻게 들었어? 보셨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더 보지 마실 거예요. 의생하고 말 필요 없어요. 옆에는? 진짜 원래 자기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저게 가야 될 방향인 거 느꼈지 지금? 네. 왜? 알겠지? 너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소민은 가지고 있어 힘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막 그런 거잖아. 키가 작은데 키가 큰데 몸이 작은데 뭐 그게 아니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힘이 달라서 겉의 모양은 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왜 키가 작고 저런데도 왜 저런 소리가 나? 아니 내면이 어떤지 모르잖아. 이 속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 근데 한소민 속힘이 되게 좋았던 거야. 근데 그렇게 좋은 애의 속힘은 하나도 다 버려놓고는 갑자기 소리 다 띄워갖고 내라고? 그게 얼마나 멍청한지. 근데 재밌는 거 해볼까 이제? 한 번 더? 나는 이런 거 잘하잖아. 물론 드금은 시켰지만 한 번 더 갈 수 있잖아. 자, 너가 그 잘못 배운 하이 소리 있지? 엠엘에라 그거를 그 점을 찍잖아. 그치? 자, 손 여기다 갖다 대봐. 그 점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그 하이를 내봐. 예전에도 거기서 잡고 가봐. 하나, 둘, 셋. Everything that I wanted and it was more than I thought it would be. 근데 이 소리는 이제 이런 노래보다 뭐에 어울리는지 알려줄까? 이게 진짜 성악 소리에 어울리는 소리야. 그럼 너 성악 노래 뭐 알아? 아는 거 있어? 넬라 판타지아 같은 거 알아? 그러면 거기서 입이 여기야. 넬라 판타지아 유베도야 헤이가 아니라 헤이도 모도 주스토 한번 해볼게. 원, 투, 쓰리, 포. 넬라 판타지아 유베도 모도 호로 봐봐. 했던 소리는 이렇게 좋은 틀로 바꿀 수도 있어. 이해됐지? 그리고 이 가성은 지금 이렇게 낸 가성은 너가 방금 냈던 그 센 진성하고도 같은 위치에 있지. 얼마든지 네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를 좀만 해보면 커버업 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 오늘은 소리가 나왔지만 내일 또 까먹을 수 있어. 괜찮아. 잡으면 되지. 뭐 해야 되는지 알았지? 되게 간단한 것밖에 안 했어. 너는 그 힘만 까먹지 않으면 되는 거야. 오늘부터. 이해됐지? 우리 앞으로 아직 많이 남았다. 더 좋은 거 만들어갖고 아가리 걸려 똥 들어간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늘 같은 일로
한모습 떠는 지경 보기 힘들었어. 다시 주워 담기 힘든 말들 쏟아내고 집에 돌아왔어.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다시 난 보겠단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나는 사랑이 필요해.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핀 담배만큼 난 울었어. 맨 앞부분 한 번만 다시 한번 한 네 마디 정도만 불러볼까? 맨 앞부분. 늘 똑같은 일로 싸우다 지친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자 다시 맨 앞에 한마디. 네. 자 그 다시 한번 늘. 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뭐가 달라진 것 같아? 뭘 기억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그 목에 힘이 풀리고 그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 기억하려고 그랬어. 그 호흡을 신경 안 쓰는 거. 그냥 최대한의 본인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도 돼. 틀려도 되니까. 다시 한번 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어떤 느낌으로? 되게 깊은 데서 나오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 요쯤에서. 그쯤에서?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 번. 그 위치 그대로 생각해봐. 그날에 유지.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유지가? 안돼. 그럼 하려고 노력해봐. 그날에 나는 마음이 자, 왜 안될까? 마음에서 이로 넘어가는 데가 안되는거야. 왜 안될까? 긴장해서? 또? 목에서 잡아. 목에서 잡아서? 또? 계속해봐봐. 최대한 한번 찾아봐봐. 뭐가 문제일지.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그건 결과고 원인이 있거든 지금.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 와 이가 되는 이유가 뭘까? 발음? 어떤? 그 안에 이렇게 좀 뱉기 편한데 이가 턱에 힘이 들어가서. 자 우리가 노래할 때 가장 힘든 발음 중에 하나가 이, 으, 오, 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발음이 이. 왜일까? 이가 왜 짜증이 날까? 그럼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줄게. 우리가 발성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 으, 오, 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성이 좋은 사람은 이, 우, 오, 으가 잘 나와. 근데 발성이 안 좋으면 이 네 발음이 안 나와. 근데 발성이 안 좋다? 뭐가? 발성은 뭘로 만들어? 호흡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개호흡 한번 해볼게요. 택도 없어. 더. 좋아. 근데 지금 어떻게 돼? 힘이? 내가 원하는 건 공기를 다 빼고 나서 그 힘을 유지하는 거야. 그 아니라 계속 주무세요. 그 위치를 유지. 다섯 번만 해봅시다. 이렇게 불러볼까? 그날에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로 가볼게. 하나, 둘, 셋, 넷.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방금 왜 넘어갔을까? 자 그럼 마음이의 위치를 히보다 마음 마음 해봐. 마음 마음 한 번 더. 마음 기억하라는 거야. 마음 맘. 한 번 더. 맘. 더. 한 번 더.
둘, 셋. 그날에 나는 마음이. 자, 뭐가 틀렸는지 안다고 그랬죠? 지금 원급. 내가 본인, 딱 여학생들 아까 잠깐 나갔을 때 전설에 했던 말이 있었는데. 짜증이 나면. 맞아. 뭐라 그랬어? 그걸. 그냥 내비두라 그랬지. 짜증 나는데요. 왜? 짜증이 난다라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 거거든? 알면 돼. 알면 뭐 하면 되니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짜증나는 그게 뭔지 알았으니까 그 부분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해. 뭐가 습관일까? 본인의 습관은 마음 이로 넘어가는 게 습관일까? 그럼 마음 흑 편했을 거로 가봐. 마음 흑 편했을 거. 시작!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 편했을까. 다섯 번만.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 편했을까. 나는 마음 편했을까. 틀렸다고 끊었지 마. 네. 다시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 편했을까. 뒤에 틀린 거 신경 쓰지 마. 거기만 나고 넘어가면 돼.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 편했을까. 자, 이제 가사 붙일 거예요. 마음 희야. 그날에 나는 마음 희 편했을까.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 희 편했을까. 방금 희는 어땠어? 위치가 달랐죠? 우리가 했던 그대로 다시 해. 그날에 나는 마음 희 편했을까.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 희 편했을까. 자, 우리 아까 그 여성분들 쓰는 공주를 한 번만 갖다 줄래? 뒤에서. 진짜? 이거 맞으러. 그렇지, 말아주시고 바로 살짝만 땡겨놔봐봐. 그만큼만. 그러다가 마음 희 편해서 따로 갈 거야. 그날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 희 편했을까. 그래, 힘을 쓰는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날에 나는 마음 희 편. 같아요. 마음 희 편했을까. 어디 와서. 다시 시작.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소리가 좁아졌죠? 좁아지게 두라는 거야. 시작. 시작. 그날에. 그날에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쓸까. 위치 기억해. 쓸까. 거기 기억해. 거기도 똑같이 마음이 편했을까도 거기야.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좀 더 버텨봐요. 그리고 이거 신경 쓴다고 입이 조금만 벌어지면 안 돼. 입은 크게 깊게. 네. 크게야 깊게야. 깊게. 그래. 마음이 편했을까야. 마음이 편했을까야. 그날에 시작. 그날에. 좋아.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힘 빠지면 안 돼. 힘 빠지지 마. 신경 쓰지 마. 짜증내지 마. 괜찮아. 그냥 해.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기억해. 지금 이 힘 기억해. 그 위치 기억해. 힘이랑. 시작. 그날에. 그날에. 뭐가 문제일까? 나오는데 왜 뒤집어질까? 보다 빠졌다? 그러니까 유지력이죠. 유지력. 마음 히가 아니라 마음 히 변했을까. 마음 히 변했을까. 마음 히 한 번만 내려고 하지 마. 단타가 아니야. 냈으면 유지. 마음 히 변했을까. 시작. 마음 히 히 마음 히 마음 히 마음이
진짜 괜찮아. 마음이 어 버텨봐. 마음이 변했을까. 어. 그래 겁먹지 마. 그리고 나 보고 몸 그냥 풀고 그래서 그냥 마시고 세 번만 세 번만 한 번 더. 마음이 변했을까 시작. 마음이 어 버텨봐. 마음이 마음이 변했을까. 높은 음이잖아. 마음이 근데 높은 음인데 왜 힘을 안 줘? 마음이 당연히 안 나오지. 마음이 마음이 변했을까. 마음이 지 자.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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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흐 흐 흐를 몇 번 해보자. 흐 흐 어 흐 흐 더 짧게 찍어야지. 흐 흐 흐 흐 흐 어 흐 흐 맘 맘 히 히 히 풀지 마. 히 히 붙잡고 있어. 맘 히 맘히 어, 맘히 시작. 맘이 변했을. 왜 가지도 않았잖아 지금은. 거기까지 안 갔잖아. 네. 가게 해줘. 맘히 시작. 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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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맘히 맘히 시작. 맘이 변했을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안 가 거기까지 힘을 안 쓰려고 그래. 그냥 어떻게든 해볼 거야. 어떻게든 해볼 거야는 없어. 할 거면 확실하게. 이해됐죠? 네. 맘, 히, 시작. 맘, 히. 더, 히. 히. 어, 그만큼 나와줘야 되는 거야. 순간적으로. 맘, 히. 맘, 히. 맘, 히. 맘, 히. 네. 맘, 히. 그날의 시작. 그날의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지금 보면 어때요? 치긴 치지. 근데 어떻게 돼? 다시 볼게요. 어, 그냥 푹 집어넣고 누르면 되냐. 마음이 변했을까 하면 되는데 마음이 변했을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콱 집어넣어. 마음이 시작. 마음이 변해. 어? 나? 그날에부터 그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와 나 이거 나오게 하는 법 아는데 내 살짝 폭력적이어도 돼? 여기로 오세요. 살짝 폭력적이어도 돼? 진짜로? 우리 카메라 저 찍고 싶으면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카메라 잠시 꺼주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진실의 방법. 진실의 방법. 진실의 방법. 자, 카메라가 이렇게 많고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분명히 얘기할게요. 미투하지 마. 이상한 거 안 해. 자, 자. 소리 내봐요. 천천히 해봐. 그날의 시작. 그날의 나는 마음이 변했어. 났어. 한 번 더.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어. 마음. 마음. 어. 마음. 난 밀 거야. 본인은 안 밀리려고 노력해봐. 하나 둘 셋. 마음이. 순간적인 그림이야. 하나 둘 셋. 마음이. 마음이. 나보지 마. 나보지 마. 괜찮아. 마음. 마음이 변했을까? 마음이 어 마음이 변했을까? 진짜 여기가 만약 쳐야 되는 곳이야. 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원하거든? 네. 근데 본인은 마음 이거 딱 되는 순간 바로 득음한다. 그러니까 진짜 딱 지금 본인은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야 이거 요구르트야? 내가 원하는 거? 야 이거 요구르트야? 이건데 본인은 야 이거 요구르트야? 혀를 푹 집어넣어 그냥. 마음 히 변했을까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 히
음향을 바꾸면서 소리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잖아. 변했을까야 마음이 변했을까. 버티고만 있어. 지. 자. 마음이 이가 아니라 진짜 다 왔거든. 한 방이거든. 바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준비는 끝나 있어. 근데 두 가지 겁나 많아. 한 번 빠가리 나잖아? 그때부터 5만 잡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야, 혼자. 진짜 5만 잡생각이 드는 거야. 한 번 틀리면 마음이 저 뭐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그 뭐라고 하냐 ENFP 보고 그 대가리 꽃밭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다 꽃밭이 펼쳐지기 시작한 갑자기 마음 해 그냥 비워봐. 마음 히 변했을까 그냥 가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육체적으로 갈 겁니다. 시작. 앞에 보시고요. 그렇지. 시작합니다. 노래. 꼭 개호흡 세 번만 할게요. 그 자세에서. 이거 네. 시작. 하나. 둘.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무릎 네. 꿇지 마. 아, 잠시만요. 안 돼. 잠시만요. 안 돼, 쉬지 마. 아, 진짜? 안 돼, 어딜 쉬어. 양말 벗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어, 맞아요. 어명이사. 할 수 있어. 준비. 준비. 시작. 그날에. 그날에 나는 마음이 괜찮네. 한 번 더. 둘. 숨 깊게 마시고 시작. 그날에. 그죠? 안 들어가요. 안 돼. 할 수 있어. 시작. 그날에. 본인은 무조건 이 힘을 버틸 겁니다. 네. 이 힘을 버틸 거예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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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뭐가 잠깐 발발발발. 언제 오냐고? 언제?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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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갑니다. 저기요? 저기요, 안 오시는데요? 알았어. 나 움직, 자, 일어나주시고요. 못 일어나, 맞아. 못 일어나. 그대로. 자, 잡아. 그대로 살아. 노래. 시작.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한번 올라가자.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근데 아까부터 좀 뭐가 소리지 않았어? 그럼 할 수 있겠네. 힘만 좀 더 세게 내면 되겠네. 하나, 둘, 셋.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벌써 본인이 이 변했을까를 하려고 그러면 난 여기가 무섭다라고 생각하거든. 나 아무 생각 없이 해봐봐. 시작. 그냥 저기만 봐. 조명만. 저기다가 보내는 거야. 저 조명 깨버려 소리로. 하나, 둘, 셋. 그날에 나는 마음이 그래 괜찮아. 끝까지 물어봐. 마음이 편했을까? 확 화를 내버려 거기다가. 그날에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지금 시도 좋았어. 그렇게 픽사하는 건 좋아. 그날에 나는 마음이 편했을까.
지금 본인 소리 위치가 딱 보이거든? 어디에 있어? 여기 걸려있지? 네. 어, 여기까지 걸리게 하세요. 까지 오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 거든 소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걸리지. 흠으로 노래를 불러보면 거기가 여러분 소리의 바로 미터야.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소리 위치가. 지금 딱 여기 걸려있는 거. 얘 틀리면 어떻게 돼? 본인 신경 쓰니까 어떻게 됐어 지금? 됐지? 한 번 더 해봐. 시작. 아직 유지력은 부족해. 자, 확실히 알겠지 여러분들? 뭐가 잘못되는 건지 알겠어? 노래 연습하다가 흠으로 불렀는데 목으로 쪘다. 아, 내가 병신이구나 하면 돼. 이해됐어요? 어. 지금 네 번 중에 한 번 잘했고 세 번 병신이었어. 이 감을, 몸의 감을 찾으라는 거야. 어? 지금 잘 나왔네? 잘했네? 가 아니야. 어? 지금 잘 돼? 내가 어떻게 했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계속 얘기했죠? 이틀 동안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잘했던 성공의 기억. 근데 그 성공의 기억은 느낌의 기억이 아니야. 몸의 느낌의 기억. 이해됐어요? 소리의 질감이 아니라 몸이 느끼는 그 기억을 하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한 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이걸 이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야, 사실.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그랬잖아. 아, 운동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요? 네. 내는 거야. 이 힘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야.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자극점을 모르니까 자극을 어디다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숨 마시고, 공기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입은 막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어. 앞이 막혀있는 풍선을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계속 밀어내. 오케이? 하나, 둘. 어, 두 번만 해보자. 시작. 몸을 기억해. 몸의 감을 기억해. 몸의 감을 기억해. 몸. 펑. 한 번 더. 쓰리, 투, 원. 이 감을 이어서 간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이렇게 이어준 힘을. 원, 투, 쓰리, 포.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거기부터 원래 받쳐줘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은 받치는 힘도 지금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감도 부족한 거야. 너무 이 내부 이너의 힘이 너무 없어. 이것만 잘 키워도 한 2, 3일 동안 잘 키워도 분명히 터져 소리. 왜? 소리 틀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 이게 그런 케이스인 거야.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소리는 이미 몸에 있어. 근데 뭘? 쓸 수 있는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감만 있는 거야. 소리에 대한 감만. 이해됐어요? 힘이 너무 없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Insa. 안녕하세요, 오동원입니다. 노래 뭐 했었지, 동원아? Brian McKnight의 Father. 한번 가볼까? Father, I need you now. Don't you know where to be found? And I don't know which way to turn. If you're so far away. Too far to say, today be strong, tomorrow we'll be alone. To the one who stands for the Father, I need a voice. Must my heart be cold as ice? Will the people follow me? To say today be strong, tomorrow we'll be alone. To the one who stands for you, it's true. This is your call. Since the rise to be sealed, another spirit be revealed. One who challenges. I've ever got another.
네. 자,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제가 이 노래를 택한 이유는 제가 조금 원래 좀 고음을 많이 부르는 보컬인데 그걸 보통 중음 좀 중음에서 조금 높은 음역대에서 시작하는데 그 소리들이 이제 발성 연습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노래들은 그나마 이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처음부터 중음으로 갔을 때 시작했을 때가 그 위치들이랑 소리가 잘 안 잡으니까 그 상태로 시작해버리고 뒤끝마무리까지 이제 항상 불안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데다가 저한테는 사실 이게 엄청 높거나 그러지도 않은 곡이어가지고 힘도 싣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안 되고 해가지고 사실 요즘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소리기는 하지. 요새 나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조금 힘이 있었다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가 더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너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래도 꽤 이제 봤으니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원래 뭐 다들 그렇겠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는 것도 알아. 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그래서 안 알려준 것도 아니야. 맞잖아. 그치. 하지만 못 버려. 왠지 알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못 버리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미련이야, 미련. 나는 이걸로 완성되어 있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무너질까봐 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동원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여기도 마찬가지. 또 이걸 이제 보고 있는 N년차 보컬들이라고 얘기할게. 이건 연차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 뭐 1, 2년차는 연차라고 하지 마. 3년에서 5년, 10년 이렇게 한 연차 보컬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냐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발성과 노래는 별개야. 그 노래라는 건 결국에 음악적 센스를 얘기해. 음감이라든지 리듬감이라든지 아니면 노래에 대한 곡에 대한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경험해왔던 그런 음악적인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발성으로 치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웃긴 말로 생각해서 본인이 지금 소리나 이런 거에서 만족을 못하고 문제를 느꼈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에서의 문제가 뭔지 알아? 머릿속엔 더 있는 거거든. 내가 지금 내는 이 소리보다 더 무언가 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결국에 갈증은 느낀 거야.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근데 새로운 걸 배우면 지금 이거마저도 이상해질까봐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답을 줄게. 당장에 이상할 수 있어. 왜? 부딪힐 테니까. 새로운 것과.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 부딪히는 시간이. 잘 모르겠어. 부딪히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뭐랄까 본인들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무슨 머리가 좋냐면 내려놓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미련. 버리지 못하는 미련.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니까? 사실 한소미하고 비슷한 케이스야. 그치? 어떻게 보면 소리 내는 거랑 한소미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들은 재밌게 얘기를 하면 내가 레슨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뿌리, 줄기, 가지. 노래를 너무 줄기 가지로만 부르고 있는 거야. 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날아갔을까? 아니야. 뿌리는 단 한 번도 날아간 적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지. 그럼 이 뿌리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동원아? 충격용도. 원래 내야 되는 뿌리의 용량보다도 더 큰 용량을 갑자기 확 줘갖고 각성시키는 법이야. 뭘 못 버는지 알아? 아 근데 내가 이걸 또 하면 내가 원래 또 내가 음역이 여기까지 됐는데 이게 떨어지는 걸 알거든 또 음역을. 음역도 좀 떨어지고 나는 지금까지 노래 좀 그래도 좀 편하게 부른 것 같은데 같은 노래를 불러도 좀 힘들거든. 그러면 아 내가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럼 나는 여기다 이제 무슨 답변을 해주냐면 딱 두 글자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족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너무 어색한데? 저는 트롯을 하고 있는 네. 최전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치고 요런 상태로 하시면 네. 노래 도망가자 맞죠? 네. 처음 듣긴 한데. 도도도도도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도망가자 아니 이게 먼저 원래는 말을 해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시작 전에 저희가 잠깐 그 위치에 대한 인지를 잠깐 바꿔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앞부분에는 훨씬 더 잡혔어요.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왜냐면 내가 그 미세한 소리를 잡기 위해서 뭐 어쨌건 하나의 포인트잖아요. 그죠? 네. 그거 잡기 위해서 얘가 뭘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빵 이게 여기를 이게 상태 아니잖아요. 네, 잠깐. 근데 얘를 응. 얘를 하고 있는데 뒤에 가면 힘들죠. 에너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걔를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네. 풀려요. 뒤에 가면 무조건 이거 1절 지금 다 끌고 갈 뮤지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갈수록 약해지죠 소리가. 그런 부분 이제 그러니까 왜 뒤에 나 뒤에 가면 이렇게 약해지지? 그냥 얘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틈 날 때마다 이제 계속 호흡 연습이라든지 특히나 제일 좋은 게 개호흡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일 깊은 곳에서 개를 쥐어짜는 느낌. 네. 정확해요. 토하는 느낌의 개호흡. 근데 그런 거 많이 해주면 도움이 훨씬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일 시키고 싶었던 게 마시는 호흡부터 네. 무조건 내가 소리 낼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네. 마시는 것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약하게 불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원래 그냥 처음에 그냥 하면 도망가자 이렇게 이게 원래 느낌이면 이걸 약하게 불러야 돼. 약하게 불러야 되는 거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가. 그럼 이제 시작의 호흡부터 네. 떠 있으면 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도망가자 거기서 그렇게 낼 건데 네. 얇고 가벼운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호흡이 이제 이게 위치가 깊어졌네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도망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위치는 깊은데 네. 우리가 얇은 소리를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무겁지도 않고 가벼우며 네. 얇게 잘 붙어있는 소리인데 네. 걔를 깊게만 잘 꺼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스타트부터 걔를 좋은 위치에서 가주는 거죠. 네. 도망가자. 가자.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거기서 계속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네. 그럼 얘도 너랑 히스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너랑 히스로 내려와주라고 했죠? 네. 너랑 히스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리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우리 서로 거기서 점만 땅땅땅 찍는다 생각해요. 여기서 살짝 이제 무거워지니까 예. 서로 무거워지니까 뒤에도 그렇게 가거든요. 네. 네. 우리 서로 서로를 가면 또 뒤에 무거워. 네. 붙잡고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위치도 벗어났고 소리도 무거워졌고 질감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서로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 깊게 배웠지 그러면 요 정도면 되겠지. 이건 안 돼. 내가 무조건 불편함을 계속 느끼면서 아 그래 이거 자 불편해. 네. 불편해야 돼 무조건. 걸리는 소리만 안 나면 이렇게 일부러 과장되게 말을 계속. 이게 지금 모두가 없어요. 레슨 어제부터 모든 분들 봤죠. 아, 네. 근데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이것도 내가 입구가 되게 좁아 요렇게 좁은 관으로 나온다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관이 되게 좁다 요만한 관이 요렇게 연결돼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도 그럼 잘 맞춰놓고 이거냐 이게 아니라 이쯤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꺼내주는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세 번만 할게요. 내가 소리라는 걸 내줄 때는 이걸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해. 지금의 이 호흡처럼. 끝나면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근데 이 정도로 정성 들여서 얘를 써봤냐는 거야. 와, 지금. 와. 그렇죠? 턱, 턱, 턱. 풀고 호흡도 마시죠? 들어가죠? 또 뱉어줄 때 또 긴장감 또 풀고 풀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해볼게요 네 더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줄게. 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소리가 약해졌다. 네. 이 이유가 뭘 것 같아? 이게 잡는 그게 약해서 그런가요? 내가 보내주는 호흡에 지금 집중을 엄청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아, 네. 보내주는 건 있는데 압이라는 거 잡고 있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아, 네. 일단 잡고.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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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만큼만 잡, 잡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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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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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지금 아, 하, 너무 안 돼, 그쵸? 네. 아, 아, 하. 근데 여기 안 넘어 올게요. 방금 아, 하는 여기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아, 하 둘 다 여기 있을 거예요. 뭐야? 거기 이렇게 해볼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연결을 살짝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안,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아. 정상이니까 예. 별로 당황 안 해도 되고요. 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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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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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얘도 너무 지금 하 이러는데 모아요. 아. 하. 하아 놓지 마요. 얘가 하 하는 소리는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소리예요. 근데 하 살짝이라도 아주 살짝이라도 얘네가 두려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붙어 있죠. 네. 아예 하 상태는 아니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네. 아, 아, 하, 하실게요.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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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연결. 아, 를, 아, 에서 계속 갈 거예요. 아, 여기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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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아, 아, 네? 올라갔네. 그러니까 예. 올라가는 본인이 알아요. 예. 근데 내가 여기서 잡아주는 압이 결국에 부족하면 예. 우리가 이런 거 왜 했어요? 잡아주는 거죠. 한 힘 있죠. 예. 그가 잘 주어 짜고 있어요. 아. 근데 별로 안 쓴다. 그러면 아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너랑 이 너랑 있을 너랑 이 너 너랑 좀만 더 한 키 높여봐요. 너랑 너랑 있을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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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게부터 이미 무겁죠. 네. 근데 아까 그 소리를 기억해봐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걔는 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얘 계속 아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라서 이걸 밑에 해야 돼. 너랑 너랑 좀 더 가. 너랑 있을게 이렇게. 좋아요. 계속 얘. 손 내밀. 나를 봐.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네. 나왔고 방금도 한 글자 중에 또 있었어요. 네. 한 글자 한 글자. 네. 맞아요. 여기는 또 좋은 소리가 났고 네. 뒤에는 또 유지 안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아예 사용해보지 않았던 모르던 소리들을 지금 네. 일단은 그럼 내가 내받고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하나 둘 셋! 아파. 안녕하세요, 김승주입니다. 우리 어제 했던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그날의
점 만들려고 지금 딱 네. 제시한 거죠. 근데 본인이 아까 찡그리면서 다 흐트러졌어. 그렇죠? 다 거울 볼게요. 네. 진짜 웬만하면은 막 공연에서는 내 감정적으로 눈 감으면 상관없는데 그 레슨이나 연습할 때는 최대한 거울을 집중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잡힐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다시 난 보겠던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본인이 훨씬 낫죠? 왜냐면 그 다음 데뷔가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휙 날라가요. 생각보다 진짜 꼭 연습할 때 거울 봐야 돼. 꼭 많이 봐야 돼. 다 이거 더 점을 그 점을 딱 한 면을 잡아서 하려면 진짜 딱 그 면만 잘 잡히면은 진짜 가창력 확 올라갈 거예요. 마음이 변해. 근데 그 많이 좋아졌네. 와 이거 많이 줄서 담았네. 그렇죠. 길을 차선을 좀 줄였어. 좋아 좋아. 언젠간 차 말고 기차 되세요. 기차 왔다 갔다 하는 말고 말고 기차 쫙 기차처럼.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시작과 끝이 톤이 똑같게끔 가는 거를 본인은 이제 꼭 목표를 잡아야 돼. 근데 기다려도 했으면 보고 싶다 할 때 보고 싶어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딱 처음과 끝이 같게끔 출도착이 완벽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걸 항상 생각하고 와야 돼. 근데 일단 모르겠으니까 확 시작해보고 그냥 뒤에 와 가서 지르다가 힘 빠지거나 뭐 호흡이 다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요게 안 되게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TV에서 많이 봤던 기승전결 노래 막 기승전결 하듯이 그거를 무조건 본인은 지금 초반에 계산을 좀 하고 노래를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상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딱 내 눈을 마주치고 내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생각만 해도 본인은 운용을 노래가 달라질 거예요. 하 하는데 아 그냥 아로 하는데 그냥 우리 힘 다 뺄게요. 힘도 좀 빼고 그냥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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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빅 쓰고 또 다시 물 채우고 쓰고 또 다시 물 채우고 쓰고. 그날에 내 마음이 변했을까 해야 되는데 그날에 탁탁탁탁 싹 가야지. 스케이팅이라고 생각하면 빙판 위를 싹싹 가야 되는데 한번 발 휙 하고 그 가는 그 민 힘으로 또 가고 또 휙 가고 그냥 싹 가서 노래가 안 끊기고 쫙 이렇게 탄력성 있게 쫙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 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내가 느낀 게 훔쳐준다 그날에 아는 나 이런 느낌인 거죠. 과장되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 해볼게. 그냥 아 아아아아아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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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제 아아아 네. 아, 다시 아아 아, 입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볼게요. 아아 아, 조금 더 살려야 돼. 아 성대가 그냥 딱 붙어서 소리가 나기 바로 시작되는 그 순간 맞았어요. 그걸로 그냥 아 해서 그냥 거기 그걸로 그냥 노래 해볼게요. 그냥 멜로디로 아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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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점, 호흡의 점을 가지고 마음이 변해 마음이 변했을까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걸 레가토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본인은 으악 해버렸던 거야. 지금까지 호흡의 점과 그 소리가 나오는 그 길을 그대로 선으로 만들어야 돼. 여기는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은 선을 만들어야 돼. 다 점으로 만들어야 돼. 조금 힘들면 이것도 힘들면 그냥 허밍으로만 이렇게 하면 돼. 숨 더 깊게 마세요. 숨 충분히. 숨 더 마셔야 돼. 이제 얼굴을 네. 호흡의 점. 목을 하세요, 그렇죠? 조금 더 소리 줄여도 돼요. 약 해도 돼요. 내가 리틀이나 허밍 이런 걸로 사실은 조금 내 그 호흡을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이런 것처럼 연결이 되나 안 되나 보는 것처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하던 내 매일 하던 그 발성 루틴에서 이런 것들로 내가 항상 체크를 해볼 수 있어. 바로 해볼게요. 바로 같이. 아아아아아아 작게 작게 아아아아 이 정도만 거의 데시벨 아 이 정도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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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안 잡으면 안 되게끔 딱 그 텐션감이 몰려올 거예요. 네.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을 잡아 아~ 하거나 아니면 아~ 풀어. 그게 아니라 사실 호흡을 더 써야, 잡아줘야 되는데 몸을 못 쓴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해볼게요. 상황에서도 어느 종, 볼륨, 어떤 볼륨, 그 다음에 호흡의 그 사비거나 그 후렴으로 연결됐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이어지는데 배 앞에 다 해놓고 비슷한 경우죠. 다 비슷한 경우인데 본인은 그 못 써버릇한 거야. 그냥 아 내는 걸 익숙해서 바로 아까 고음 가면 무조건 몸이 아 이걸 그냥 호흡 필요 없고 연결 필요 없고 그냥 아 지르면 났으니까 이 몸이 딱 어 고음 된다고 하면서 딱 이렇게 내주려고 해요. 아니야 이제 필요 없어. 과감하게 그 방금 전에 냈던 그 기차 레일을 그대로 따라서 공연할 수 있게. 우와 그냥 그렇죠. 다시 그냥 하러 가고 그냥 하 이런 느낌이에요.
안 써, 몸이 안 써본 걸 써보니까. 그렇죠. 뭐 갑자기 복근을 너무 하고 복근 때리듯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하하, 한 번 더 하고 가사를 불러볼게요. 벨칸토라고 하는 그 레가 벨칸토 창법에서 레가토 계속 호흡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야생화 우리 그 박효신 노래 있잖아요. 다들 그 고음이 나오면서 하는 게 내 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속에 다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이렇게 한 줄 알아. 그게 절대 아니라 뭐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본인이 거기에 감정이 빠진 거야. 원래는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가고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이 흩어져 날아가 이런 느낌. 존니도 함정에 많이 빠질 수 있는 노래예요. 존이 사랑해 사 이거 존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하고 쫙 붙어줘야 돼.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했잖아 지금. 네. 하! 존이 사랑해 쏴. 그래서 그 다음 노래 넘어가기 힘들었어. 아, 근데 그 함정에 빠지면 그 이 지뢰 찾기나 하잖아요 본인은. 지뢰 맞지 지뢰. 그냥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걸 조금씩 지워요. 그리고 그 선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본인 이제 많은 거 필요 없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길을 다 걷어내고 네. 딱 진짜 이 내가 그 아 외줄 타기 한번 생각하세요. 그냥 아. 지금은 나 외줄 그 한 길을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걷는다. 네. 이제 해볼게요. 그것만 일단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다신 안 보겠단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나는 사랑이 필요해 세트 맞죠? 뭔가 탁 놓쳤죠? 네 필요해 하면서 그 스테이크를 근데 이게 너무 습관화돼 있어서 이것만 고치면은 녹음할 때 애프터 때 완전 달라질 거예요. 아까 그 비포 영상 보면 막 와! 됐잖아요. 네. 그게 싹 사라질 거예요. 그 점, 호흡의 점, 소리의 점. 딱 앞정, 큰 앞정이 있어서 톡! 이렇게 탁! 내가 호흡의 앞정,
소리 앞장을 딱 찍었다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실을 실이 거기 달려 있어서 탁 어디 한 여기 거울 포인트에 여기다 탁 묶어놨다 생각해. 네. 소리 실 요렇게 이렇게 붙어서 쫙 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왔어. 이제 출발했어.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다신 안 보겠단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 끝입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해. 덕분에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핀 담배만큼 난 울었어. 힘들잖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 지금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약하고. 내가 목을 덜 쓰고 싶은 만큼 여기가 힘들어야 돼. 백조가 되려면 내가 위에를 무리를 유유히 쏙 가고 싶은 만큼 밑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 백조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본인이 여기서 이 호흡의 점이 그대로 담배만큼 난 울었어 하고 유지가 될까 하는데 그게 힘들잖아. 그쵸? 엄청 힘들잖아. 나중에 등도 아프다. 처음에 할 때는 막 등도 아파. 근육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거 막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어 하고 막 나 옛날에 막 나 간내 무슨 이상 생긴 줄 알았잖아. 막 호흡 심하면 갑자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호흡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개호흡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거 막 많이 하고 호흡을 조금 잡고 그대로 가는 훈련들이 진짜 많이. 그냥 이런 것도 하세요. 그냥 발음도 가지고 바꿀 건데 그냥 그 가나다 그 발음을 씻는 거 해볼까요? 시작. 가나다라마바사. 쉬고. 가. 아자 잠깐 다 봐 뒤까지. 아. 아자 차카타파하. 가나 시작.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자차카타파. 네. 가나. 돌아. 마지막 한 번만 더. 힘들죠? 어차피 우리의 날은 남았으니까. 되죠? 네.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